자, 오늘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것들까지 한번 그냥 빨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night, 어느 날 밤에, 그죠? In February, 그러니까 2월에 어느 날 밤에 이런 얘기죠. 자, after 뭐뭐 한 후에, 여기 had gone 써야 되는데 더 과거니까. After I had gone to bed, 내가 침대에 든 이후에, 즉 잠자리에 든 이후에 an earthquake hit, 그죠? 지진이 일어났다. I woke up suddenly, 나는 갑자기 일어났다. Because 왜냐하면 my bed, 나의 침대가 was shaking,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I thought, 생각하기를, my brother was shaking, 나의 그 남자 형제가 shaking, 흔들고 있는 거, 뭘, my bed, 그죠? 나의 침대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As a joke, 장난으로. But then, 근데 그때, I heard, 들었다. 뭘 들었냐면, mirror, 그죠? 거울이 on my desk. 그래서 나의 그 책상에 있는 그 거울이 뭐 하는 걸? fall 하는 거를 들었다. 동사 원형 써야죠. 지각 동사. to floor. and 그리고 나의 그 거울이 break into pieces. 산산조각 나는 걸 들었다. I knew it wasn't my brother. 나는 알았다. It wasn't my brother. 그게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But 그렇지만 I still didn't know. 뭐, 여전히 몰랐다. What exactly was happening?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Soon, 곧 the whole room, 전체 방이 began to shake. 흔들리기 시작했다. Violently, 아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my confusion, 나의 그 혼란감이 turned to panic, 공포감으로 바뀌었다. My mom shouted. 나의 어머니는 소리를 쳤다. That 뭐라고 소리쳤냐면, It was an earthquake. 그게 지진이라고 소리를 쳤고, and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나서 ran, 달려왔다. Into my room. 나의 방으로. 자, 여기 since를 써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서. It was my first time experiencing. 내가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한 것이었다.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How to react?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just kept saying. 나는 계속해서 saying 말을 했다. Just니까 단지죠. 단지 말할 뿐이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그래서 여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여러분 여기 다 정리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keep 다음엔 ing으로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조금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crawl은 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다, 기어가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스윙은 흔들리다. 이런 뜻이었죠. 흔들리다. 자, 됐나요? 흔들리다. tip over. tip over는 계속 볼게요. 그래서 my mom, 나의 어머니가 pull me, 나를 당겼다는 거죠. 나와 그리고 and 누구를 my brother를 당겼다. 목적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나 남자 형제를 당겼는데 어디로부터? out of bed. 그래서 out of는 몸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날 끌어냈다. we ran to. 우리는 ran to 달렸다. to 어디 어디로? 어디로? the kitchen. 부엌으로 달려서는 and 우리는 달려서는 우리는 crawl 했다는 거죠. crawl. 바로 기어갔다. 어디를?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을 기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 자,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I could see. 나는 자, I could. could는 see의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아니, could는 can의 과거형이죠. can의 과거형이 뭐다? could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see니까 볼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 지각 동사 보다, 듣고, 느끼고, 발견하다죠. 그래서 보다는 see, 그다음에 look at, 그죠? 예, 듣다는 hear, 그다음에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그다음에 느끼다 feel, 그죠? 그다음 발견하다 find,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그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동사 원형이나 ing이 온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나 혹은 ing 하는 것을 뭐 하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발견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see 일단 뭐가 나왔습니까? 예, 지각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예, ing 왔죠. 됐나요? ing 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를? 예,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즉, light이. 예, light은 빛이죠. 불빛. 불빛이 스윙이 흔들리다죠. 흔들리는 것.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얘, 그죠? ing 하는 것을 보다. 이런 얘기죠. 볼수 있었다.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violently. violently. 아주 격렬하게. 아주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었다. and, 그리고, book 하고선 지금 뭐가 있어? falling ing 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 ing이 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b라면 여기 b하고 같은 성분이 선생님 전에 병렬구조 얘기했었죠. a and b. 그래서 얘네들은 성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나요? 그래서 b가 ing형이면 얘도 ing형. 얘가 만약에 to 부정사라면 얘도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얘가 형용사면 얘도 형용사. 얘가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 이렇게 형식이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ing형이 b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a도 ing형. 여기 있잖아, ing형. 이게 a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a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목적어가 이거 하다. 이게 a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얘가 지각 동사에 연결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얘가 이 c의 목적어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북도 뭐겠구나. 예, C의 목적어가 된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에 C books.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책이 뭐 하는 것을 falling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fall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선생님이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써도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병렬 구조여야 돼요. 여기를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요? 동사의 원형이었다면, 그죠? 여기가 ing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ing형을 써야지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To fall 이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ing형 썼으니까. 그죠? 여기 ing형 썼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ing형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같은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면. 알겠나요? 왜냐면 이거를 물어보면 뭐를 알수 있어요? 얘가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단방에 알수 있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이 뭐 하는 것을 책이 falling 떨어지는 것을 어디로? to는 어디로 오죠? 그래서 floor 예, 그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볼수 있었다. 자, 됐나요? 자, 그다음에 자, our family. 자, 우리의 가족이 자, 가족 그 픽처가 이런 얘기죠. 가족의 픽처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족 사진이 이런 얘기죠. 가족 사진이 our는 우리의죠. 우리의 가족 사진이 자,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dropped 이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drop은 떨어지다. 여기 없네요. 6번 drop 떨어지다. 여러분 번지 드랍 있잖아요. 그죠? 번지 드랍. 그죠? 자이로드랍 뭐 이런 거 있죠. 롯데월드 가면 자이로드랍 확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그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ED를 붙였으니까 과거죠. 우리의 그 가족 사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from은 뭐라고 하죠? from은 뭐뭐로부터. 그래서 어디로부터? the wall. 네, 벽, 뭐 벽이죠. 벽. 그래서 벽으로부터 떨어졌다. and 그리고 자, the glass. 그 글래스가 예, 글래스가 글래스인데 어떤 글래스예요? 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아, 이거 자꾸 눌러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넘어가 버리네. 이 글래스가 예, 글래스가 유리죠. 글래스는 유리입니다. 글래스 유리인데 자, 커버링이냐 아니면 커버드냐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it brok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깨졌다. 아, 그러니까 유리인데 커버가 무슨 뜻이냐면 덮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뭐 하여튼 덮고 있는 유리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it은 뭐냐면 예, 패밀리 픽처를 얘기합니다. 가족사진. 가족사진을 덮고 있는 유리. 그러니까 사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진은 이렇게 사진이 뭐 종이가 그냥 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아마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죠? 이게 나무고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리가 즉 사진을 덮고 있던 유리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ing형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과거분사를 써야 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잘못 페이지를 잘못 넘기는 바람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분사를 다시 한번 1학년 때 우리 했던 거지만 분사를 다시 설명하면 자 분사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든 것이다. 예, 형용사를 만드는 것을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만든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ing형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ing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ing형이냐면 능동의 관계에 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학년 때 설명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fly bird라고 하는데 fly는 날다예요. 이건 동사죠, 그냥. 날다 새 말이 안 돼요. 날아가는 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날아가는 새, 즉 형용사를 만들어서 얘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날아가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이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이 꾸밈을 받는 애가 이 동사의 동작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날아가는 새 이랬는데 새가 날잖아요. 새가 날개짓을 하죠. 날죠. 그럴 때 이럴 때이 능동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얘가 꾸밈을 받는 애가 이 동사의 의미를 행할 때 이걸 능동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ing형을 써서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나는 혹은 나는 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과거 분사로 쓸 때는 이 동사의 의미가 수동의 관계에 있을 때, 예, 그럴 때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 창문, 브로큰 윈도우. 이건 브레이크가 깨다라는 뜻이잖아요. 윈도우. 이러면 창문을 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깨진 창문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깨진 창문. 깨진 창문.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창문이 이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창문을 깨가지고 창문은 이 브레이크라는 동작을 거꾸로 당한 거죠. 알겠나요? 예, 깨어진 거잖아요. 깨어진 거.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수동이라고 하고 과거 분사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에요. 그래서 broken window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대로 깨진 창문 이렇게 되는 거야. 깨진 창문.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glass인데요. 여기 그 뭐야? 그 우리의 그 가족 사진. 이렇게 가족 사진을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유리가 이 가족 사진을 덮고 있죠. cover. 선생님, 이 유리가 어떻게 덮고 있나요? 덮고 있는 유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유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덮고 있나요? 여러분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로 따지면 분사 문제를 풀수 없어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유리가 이 사진을 덮고 있죠. 살아있느냐는 생각하지 마세요. 유리가 이걸 덮고 있잖아요. 그죠? 사진을 덮고 있잖아요. 유리가. 그러니까 얘가 이 동사의 동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g을 써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는 유리인데 어떤 유리야? Covering it. 그것을 덮고 있는 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Covering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vering, 즉 여기서 it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Our family picture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진을 덮고 있는 그죠? 그 유리가 이런 얘기예요. 유리가. 그래서 얘가 또 여기에서 유리가 주어입니다. 여기 주어는 얘고 동사는 얘고 얘가 주어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히 얘를 꾸며주는 것이고 글래스를 꾸며주는 거고 이 유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그다음 컵 그리고 나서 컵이에 컵 하나가 자팁 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팁 오버는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지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팁은 어떤 것에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것의 이 끝을 팁이라고 그래요. 팁 끝부분 이 끝부분이 오버 이렇게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팁 오버는 뭐다? 넘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팁 오버 팁도 과거죠. 넘어졌다. 자, and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였고요. 그다음에 rolled 해서 두 번째 동사입니다. and로 연결해서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그죠? 그래서 컵이 넘어져서 컵이 굴렀다. 이런 얘기예요. 자, off the kitchen table. 이렇게 되어 있죠? kitchen table 부엌의 테이블 탁자. 탁자를 roll 굴러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off. 알겠죠? roll off는 떨어지다. 자, roll off. 선생님이 전에 옛날에 1학년 때 그런 거 설명했었죠. 오는 여러분 위에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접촉하고 있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open은 뭐예요? open은 접촉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알겠나요? 붙어있던 것이 어떤 거에 이렇게 딱 붙어있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프는 알겠나요? 그래서 롤 오프라고 하는 것은 롤 오프 굴러서 여기로부터 붙어있던 게 오프 떨어졌다는 얘기야. 여기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키친 테이블로부터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every second, every second.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얘기죠. second은 원래 초인데 이게 순간, 그죠? 초가 순간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이런 얘기예요. 모든 순간. I could 나는 뭐였다? Here 들을 수 있었다. 아 이거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입니다. 자 그럼 뒤에 목적어 다음에 ing 오지 않을까 그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이게 목적어겠네. Something 무언가가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 자 지각 동사 다시 한번 보라고. 지각동사는 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자 됐나요? 이거 확인하시고 자 여기 지각동사 다음에는 어떻게 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목적어 다음에 뭐야? 동사의 원형이나 혹은 뭐가 올수 있다? ing이 올수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동사 원형이나 ing 하는 것을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나 뭐뭐 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발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here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else는 그 외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뭐 컵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액자라든가 이런 거 외에 무언가가 이런 얘기예요. Something else, 뭔가가 그 외에 뭔가가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은 어디 어디에 이런 얘기죠. 자, 아파트 안에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래서 in the apartment는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목적어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나요? 핵심 목적은 얘고요. 그래서 뭔가가 얘 목적어 동사 원형이 여기 나왔어요. 동사의 원형.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to break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동사 목 지각동사 동사 원형 다음에 ing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으로 써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알겠나요? 시험에 그렇게 낼수 있죠. 그래서 뭔가가 뭐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브레이크 하는 것을, 뭔가가 브레이크 하는 것을, 즉 깨지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나는 start to는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 worry 걱정하기 시작했다. 뭐를? 데디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자, building이 자뭐할뭐 뭐 할까? would. would는 미래 과거형이죠. would는 뭐다? 미래 과거형. 그래서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would collapse. collapse는 붕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collapse는 붕괴하다. 됐어요? collapse. 그래서 아이고 collapse. 자, 붕괴하다. 그래서 이것이 붕괴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y that? 왜? question. why? 왜? that writers? 이글 쓰는 사람의 그 가족이 자, crawl. 왜? 그죠? 왜 crawl 했느냐? 이런 얘기죠. 기었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 아래로? under the table.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쵸.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writers family를 뭐로 받을까요? 그쵸. 데이로 그냥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 그들은 쓰면 되죠. 뭐 했다? 기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crawl to 자 어디를 기었다는 거예요? under the table. the table 기었는데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to 부정사 써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도 되고요. because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because 써볼까요? 네,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자, 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to 피하는 거. 피하는 거 뭐라고 했죠? avoid. 그죠? avoid 혹은 escape. 자, 그래서 avoid 피하기 위해서 자, 뭐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떨어지는 거. 알겠나요? 자, something 뭐 something 써도 되지만 object 써볼까요? 물체. 근데 물체인데 어떤 물체야? 떨어지는 물체. falling 그죠? object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because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그냥 to 부정사를 만약에 쓴다면 얘 대신에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1번 그죠? 피하기 위해서 1번 2번은 그냥 to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 돼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그죠? 뭐를 falling object 그죠? 물체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나요?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나서 어우 아직도 한참 남았네.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then 그리고 나서 shaking이 seem to stop. 자, 그때 이런 얘기죠. then은 그리고 나서 혹은 그때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 shaking 그 흔들리는 것 예서 이때는 동명사예요. 이때는 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자, 그 흔들림이 seem to stop 해서 여러분 seem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appear to가 있어요. appear to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자,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처럼 stop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started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started crawling 뭐 하기 시작했다? 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start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ing형을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둘다 돼요. 그래서 뭐뭐 하기 시작했다. 즉 기는 것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그냥 크로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럼 동사가 두개 있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시작했다, 기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는 것을, 그죠? 기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죠. 자, 어디를 향해서? toward는 뭐뭐를 향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the door. 예, 그죠? 문을 향해서 기기 시작했다. 자, 됐나요? 자, 여기, seem to 여기 있죠? seem to. seem to. 자, 그 다음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moment 순간입니다. 네, 순간. 그래서 at은 언제에, moment는 항상 at을 써요. 그래서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that은 그죠. 그 순간에. 자, my mom's cell phone. 네, 나의 그 뭡니까? 나의 엄마의, 그죠? cell phone이, 그죠? cell phone, 핸드폰이죠.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미국에 없습니다. 여기나요? 그래서 이건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그래서 셀폰이 정확한 핸드폰이라는 용어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란 말. 됐나요? 혹은 뭐 와이어리스 폰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냥 셀폰을 요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 어머니의 엄마의 그 핸드폰이 랭 울렸다. 얘가 동사죠. 그래서 동사 울렸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was 누구누구였다. 자,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라고요? 전화를 한 사람은 아빠였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되나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It was my father. 일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뭐 그랬으면 되죠, 뭐. It was 하고선 뭐예요? My da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설명해야죠. 콤마를 찍고 그리고 나서 설명해야죠. 이 데드가 뭐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아빠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가요? 아니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 이렇게 쓰는 거죠. 후 이렇게 해놓고 되나요? 나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진행형 써야겠네요. 자, 근데 이게 시점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형은 비동사에 뭘 써야 돼요? ing형을 써야 되죠. 근데 과거기 때문에 이 비동사에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was 쓰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왜 was 써요? was 쓰면 안 돼요? 에, 아빠잖아, 아빠. 아빠는 한 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was 써야죠. 되나요? 여러분 비동사의 과거형 설마 모르지 않겠지? 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밖에 없어요? 에, was하고 was밖에 없어요. 에, 단수에서는 was를 씁니다. 그리고 복수,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were를 쓰는데 뭐만 제외해요? 예외가 뭐죠? 예외가 you는 무조건 were예요. 단수든 복수든. you가 여러분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아빠가 주어가 되니까 이 who는 관계대명사고 그죠? 아빠가 주어가 되니까 was 써야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그 아빠였는데 아빠가 뭐 하고 있었다? was 커밍 오고 있는 중이었다. 자, 퇴근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집으로 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커밍 홈이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from 뭐뭐로부터. 자, 어디로부터? work. 그죠? 일터로부터 집에 오는 게 퇴근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컴마를 안 쓰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예, 왜 틀리냐면 이 컴마를 안 쓰면 알겠나요? 이 컴마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it was my dad. 자, 하고 그냥 이렇게 who was coming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퇴근하는 나의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근하는 나의 아빠. 그 얘기는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나의 아버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퇴근하는 아빠 말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아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 이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 컴마를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컴마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은 나의 아빠였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근데 그 아빠가 뭐 하고 있었다? 예, 퇴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콤마를 찍지 않으면 한정적 용법이 돼서 퇴근하는 아빠예요. 즉 퇴근하지 않는 아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예, 알겠죠? 이거 전에 한 설명했었죠. 뭐 서울대 문제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자 그리고 나서 잘했어요. 자, 그가 샤우렛 소리쳤다. 샤우트는 소리치다죠. 자, 됐나요? 그래서 it stopped. 예, 그게 멈췄어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여기서 it은 아마도 earthquake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멈췄다. 자, 잘했어요. 자, get은 여러분 기본 의미가 가다의 의미가 있어요. 알겠나요? get out of the building. out of는 뭐뭐해서 밖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Get out of the building 하면 건물 밖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밖으로 가라 이런 얘기니까 나와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take, 예, take는 우리가 여러분 take 이게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5번 우리가 보통 take가 다음에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한다거나 할때 보통 take를 씁니다. take나 어떤 계단을 이용한다 이럴 때 take를 써요. 그래서 take the stairs. 그래서 계단, stairs는 계단이죠. 계단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단을 계산이래. 계단을 이용해라. 자, 그리고 뭐예요? don't 썼으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뭐 하지 마라. take the elevator. 예,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라. 자, hurry. 예, 서둘러라 이런 얘기죠. hurry에 서두르다. 됐나요? 그래서 서둘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re are you? 네, 어디에 있니? 이런 얘기죠. Where are you? 자, Where are you? 이거 의문문 알죠, 여러분? 설마 아직도 의문문 모르면 안 돼요. You are,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뭐, on, 뭐, first floor. 자. 첫 번째 층 1층에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 의문문을 만들면 you 너는 뭐예요? on first floo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first floor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얘가 어떻게 뭐가 돼서 의문사가 돼서 나오는 거죠. where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My mom, 나의 엄마가 이렇게 나의 엄마가 asked, 물었다 이런 얘기죠. Ask는 질문하다, 묻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Urgently, urgently 긴급하게 이런 뜻입니다. Urgently 긴급하게. 자, 됐어요. Urgently는 이거 외울 때 원래 이제 이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urge가 무슨 뜻이냐면 urge가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urge를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urgently는 계속 재촉하니까 어때요? 긴급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다래. 긴급하게. 그렇죠? 긴급하게. 막 재촉해가지고. 긴급하게. 자, 긴급하다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urgently.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긴급하게 물었다. 그리고 my dad, 나의 아버지가 answered, 예,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worry는 걱정하다죠. 그래서 I'm okay, 나는 괜찮다. 자, I was 자, 비동사의 ing이니까 진행형인데, 여기 과거니까, 여기가 과거는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home 중이었다. 자, when. 자, 여러분, when이 의문사일 때도 있지만, when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주어, 뭐요?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뭐뭐 할 때. 우리 저 이거 했죠? 접속사. 종속 접속사.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 뭐할 때, the shaking. 즉, 그 흔들림이 자, 시작되었을 때.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그래서, 흔들림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운전 중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됐나요? 됐습니까? 자, 오늘 한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필기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 알겠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